안녕하세요. 부양남 무봉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어, 이게 그 촬영을 하다 보면은 어, 시간 그죠. 이게 언제 가는지 모르 고 오늘도 그 어, 옆에서 이야기 안해 주시면은 어, 시간을 잊어버릴 잊어버릴 뻔했습니다. 오늘은 어, 제 난초 여행 72회차. 어, 난초여행을 즐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난초여행 72회를 진행하고 나서 마지막에 아마 판매방송이 예, 난초워크리아나 판매방송을 곁들여서 하게 될 겁니다 어, 요 어, 어떤 NC 클리어 그죠 고디게어 원종 오리지널입니다 저집에는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고 발브도 어, 엄청 큽니다 이게 한번 봐보세요 그러니까 아라타 정도로 크, 크게 자라가 있습니다 음 여기는 어카틀리아 그란디스 어, 이꽃뭐 처음 보시죠 그죠 어 여기 우리 부양에서 이제 종자 차원에서 요걸 이제 갖다 넣은거예요 넣어가지고 어 여기에 지금 어, 벌써 우리 부양에 오가지고 꽃이 두번째 피었습니다 두번째 피어 가지고 어, 아직까지 씨는 못맺었는데 아마 올해는 씨가 들어갈거예요 씨가 들어가 가지고 어

음, 우리 손녀가 여기 와가지고 맨날 여기 땅에 내려가 있는 우리 손녀가 여기 이제 꿀따 먹는다고 해가지고 내려 달라 그래가지고 여기 내려 줬던 거예요. 음. 아. 부양미대입니다. 엄청 이게 잘 익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아 예쁘다 어, 요즘 보통 보면은 난초 성장기라 가지고 요즘 물 많이 주면 절대 꽃못 봅니다 어, 어떤 분들이 한 번씩 그렇게 말씀을 하는데 덴드로비빔도 신화가 날때 이때 물을 어느 정도 어, 조금 끊겨줘 가지고 신화를 먼저 유도를 해 가지고 가 있습니까 그렇게 해야 되고 카틀리아도 마찬가지예요. 물을 신화 자란다고 물을 많이 주으면 어렸을 때부터 아습니까 그게 어, 탄저균이 진행이 되겠죠. 뿌리부터 뭐지 많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어야 되는데 어, 우리나라 분들은 몇몇 분 때문에 잘못 그 가르쳐 줘 가지고 신화나 뿌리가 나면 은 물을 많이 주라 해 가지고 꽃을 못 보고 난초들을 다망치그려 지금 만드는 만들고 아습니까 그렇게 하는데 어, 여기 부양에도 여기 한번 봐 보세요. 어. 지금 난초 잎이 타야 들어갈 정도로가 돼도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물안 주고 있습니다. 어, 과연 아니습니까? 그죠? 우리는 생업을 하는 사람들이고 어, 그냥 이래가 꽃들 좋아하시는 취미관들이 이래가지고 말하는 것하고는 다르겠죠. 그죠? 음, 생업을 하는 인자 그 이걸 인자 주로. 어, 저희들도 아니십니까? 여기 한번 봐보세요. 난초 뿌리를 난초들을 이렇게 말려나고 있습니다. 뭐 탈색이 탈수가 될 정도로 지금 시화가올라 와가지고 화포가 쌓일 때까지 아니십니까? 저희들은 뭐 대들기면은 물을 좀 굶기는 편이에요. 아, 참 예쁘다 이거. 음, 여기 와가지고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어, 워크라 이제 여기 워크, 오늘은 워크라에 대해서 또물 주는 것에 대해서 어,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laughs> 여기 좀 쳐다보면 앞에 어, 뿌리가 나면서 이미 하얗게 변했고 요아에는 아직까지 뿌리가 세 가닥이나 밑에 수대 속에 들어가면서 얘네가 아직까지 이게 물을 그 주머니가 하나도 안 있습니까? 물을 안 맞아가지고 하얗게 아직가 파랗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요. 이렇게 되어야 뿌리도 잘 나고 안 있습니까? 그 뿌리도 잘 나고 잘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데. 너무 성급하게 일찍 이제 물을 준다든가, 그죠? 일찍 물을 준다든가, 물을 준다든가, 차분 물이 갔을 때아습니까 그죠? 요렇게, 이제, 요는 현상이 납니다. 요, 요는, 이게, 여기 하얗게, 이제, 하얗게, 되니까 빨리, 이제, 어른이 되어가는 모습이죠. 요렇게 되면은 뿌리도 잘안 나고, 어, 나중에 발부도 그렇게 알차게 커지질 않아요. 그러게 되면은 어느 정도 난초는 비실비실거리더라도 아니 있습니까? 그죠? 비실비실거리더라도 되드록이면은또 조금만 있습니까? 그죠? 어 신화를 다 키우고 어 신화가 뭐대속으로 뿌리가 들어가고 나면안 아니 있습니까? 물을 넉넉하게 주셔도 됩니다. <laughs> 어, 그리 하기 전에 또양간에 햇빛이 햇빛 나오고 그다음에는 빛이 좋다고 해가지고. 밖에 두시는 분이 있는데, 어, 월달에 밖에 두시는 건 아니에요. 6월 중순부터 아니십니까그크에는 밖에 두시도 두고, 만약에 두시더라도, 어, 위에 햇빛을 가릴 수 있는, 50불 이상 가릴 수 있는 차광망을 쳐주셔야 돼요. 차광망이나 어, 안 그러지 않으면은, 어, 다이소에 가면은 갈대밭을팔 거예요. 그걸 쳐가지고, 어, 햇빛을 그걸 가려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렇게 이제 한 상태에서 이제 밖에 이제 6월 중순부터 이제 내보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나가면은 난초가 이게 추워서 감기 걸립니다 감기 감기 걸리면은 요정시에요 이게 추우면 물이 차왔을 때 주었을 때요렇게 이게 하얗게 되는 게감기 감기 증상이에요 감기 증상은. 무조건 난초들은 이게 발버를 크게 이제 행성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러기 그러기 때문에 이게 여기 이게 이제 크기 때문에 요거는 작고 요거는 작고 요거는 크기 때문에 그러다 그러는데 어, 요 안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요렇게 발버가 이렇게 시나가 이렇게, 이렇게 크도 잎이 줄기가 마르지 않습니다. 그죠 물을 안 주도 그런 그러니까 게 뿌리가 안에 다 들어가고 나서 있습니까 물을 만약에 물을 주고 싶으면은 주고 싶으면은. 화분가 쪽으로 안 있습니까? 조금씩 조금씩 아주 어~ 요거 모양터분 솥에 한끗가지고 살짝살짝 이렇게 돌려주셔야 돼요. 그게 한 일주일이나 십일 사이에 그렇게 돌려주셔야 이제 물에 대면 물을 주면은 얘들이 이게 그~ 종족 보존 번식을 많이 안하려고 합니다. 물을 많이 주면은.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물을 조금 주가지고 번식을 좀 많이 할수 있게끔 안 있습니까? 그러고 뿌리도 튼튼하게 그렇게 해 주셔야. 어 모든 게 아니십니까? 어, 그렇게 됩니다. 저희들이 무양에서 아니십니까, 그죠? 예, 이때까지 쫓고 끊기 났는데 물 이해 주습니다 저번에 물 주실 때 보셨죠? 이해 주는데 발부가 이미 이렇게 살이 찌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어느되면은 금방 금방 아니십니까? 요거는 잘하면 올해 2차 신나가 움직일 것 같아요. 2차 시나가 신화, 움직일 거든데 2차 신나가 나면은 내년에 꽃도 나십니까? 4, 5월에 핍니다. 어 1차 신나를그 너무 일찍 기르시면은 일찍 하면은 지금 유튜브 구독자님이나 고객분들 이제 고기 해가 시나가 늦게 부양보다 아마 늦을 거예요 한달 정도 늦을 겁니다. 늦게 나는 게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리고 7월 달은 6월 달부터 7월 달은 대들기면 아니습니가 난초를 많이 기르려고는 하지 마세요. 대들기면 뿌리만 많이 이제 그 성장 물을 적게 주면 뿌리는 많이 자랍니다. 물을 많이 주 가지고 뿌리를 멈추를 하지 말고. 어~ 대도록이면 물을 적게 주셔가지고 뿌리만 자꾸 화분 속에 안 있습니까 안 주고 뿌리가 안 죽을 만큼만 있습니까 그렇게 주시면 될 거예요 어~ 뭐~ 거의 한일주일에서 (10일) 사이로 안 있습니까 그렇게 어~ 요 작은 터보는 작은 터보는 한컵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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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터보는 요 터보는 한한컵반 정도. 어, 부양 대차 토부는 두컵 정도라 있으면 해가지고 일주일에서 십일 사이로한 7월, 7월 말까지 그냥, 그냥, 그래, 그렇게 해가지고 명부지만 해 주셔야 되거요 그래가지고 발부가 나중에 크면은 이제 이래가지고 조금 이제 잎이 완전 폐지고, 어, 그러면은 이제 발부, 이제 물을 조금 능넉하게 주셔도 되겠죠. 뭐, 요, 요, 이제 보통 보면 그때는 요 곡을 가서 제가 한 7월달 6월달 넘어서 7월달 되면은 물을 어떻게 어떻게 주라고 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똑같이 이제 이래가 다 갖다 부어 버리니까 어 지금 부양 소자 분해는 한컵 정도 요 중자 분해는 두컵 정도 요 말고 위에 대차 부분은 어, 세컵 정도로 그렇게 주시면 딱 맞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천천히 잘 길러 보시기 바랍니다 어 그래 하고 <laughs> 어, 여기 이제 지금 이제 개요 이제 저번에 12월 달에 들어왔던 브라질에서 들어왔던 아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회복이 조금씩 조금씩 되어 가고 있습니다 회복이 되어 가지고 있고 신하도 지금 올리고 있습니다 올리고 있고 언제는 어 판매가 나가도 아 있습니까 이제 지금 괜찮아 같아요. 이 갱상도 갱상도 말로 신급 들었다는 거예요 신급 들었다는 거자 이제 이제 이제는 이제 자리를 잡았다는 거거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에 어, 오늘 오그라나를 다섯 개, 저희들이 다섯 개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다섯 개를 가지고 와서 아, 꼬다 한번 봐보세요. 다섯 음, 개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오늘 판매를 하나는 좀 가격이 쎕니다 우리 부양야 있습니까? 오그라나 한번 봐보세요. 이걸 차례 차례를 해가지고 조금들은 조금 이제 빨리 이제 알이 차기 시작하면은 저희들이 바로 판매를 해갈 겁니다. 음 판매를 하고 요쪽에 뒤에도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제 이 이래가 난초를 이래가지고 말려가지고 했던데 아마 다음 주부터 아마 물을 주기 시작할 거예요. 주기 조금 조금 이제 주가지고 어 입장이 이제 폐지고 이래서 이제 물을 아마 주, 주기 시작해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이제 뒤에 입장이 입장이 너무 이제 말라가지고 말라가지고 행패냄시 될거 우리 행패냄시 될거 우리 부양에 이래가지고 허... 육기 화이터 어 지금 뭐 꽃이 엄청나게 이래 가지고 부작을 했던 게 이제 비가 나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어 요것도 어 저희 지금 육기 화이터가 어, 아마한한 한 2주 있으면 꽃이 많이 달고 나올 거예요. 아 여기에 아 어, 어, 여기에 제대봐 보세요. 어 요리 부양의 부양의 마스코타 있으면 노빌리오 마스코트 입니다. 이게 이게 두 분의 분주를 안에 갔으면 안 했습니까. 아마 어마어마하게 컸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 어, 여기도 쳐다보면 시가 자연 자연계처럼 이렇게 시가 문도 있습니다. 어. 아요 아이가 누데마니아요번에에카도르에서 수입했던 아이들이 꽃이 있는데 진짜 잎이 정말 깔끔하게 참 예쁘게 핍니다. 어. 어, 와네리 네, 자연 개체 어, 요거 어, 진짜 향안 맞다 보신 분들은 이게 정말 어, 자연 개체입니다. 안 맞다 보신 분들은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습니다. <laughs> 여기도 지금 대형 카델 대형 이제 피고 있네. 자, 지금, 이제, 지금부터, 이제, 우크라나 판매 방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 1번, 어, 1번은, 가, 그, 카탈리아 워크라나 티포, 조엘다 실베이라 하고, 폴라메아 주셀린, 요거는 가격이 100만원 인데 밸부수는 어, 한번 내가 세어보고 전진이 일단은 4개입니다 네, 네 전진이 이게 신화가 이렇게 건강하게 이렇게 이래 가지고 저는 신화가 요거 들어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뺑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신화가 이렇게 4개가 어, 네 건강하게 나와서 4개 네 맞죠 1개 2개 3개 4개 네 4개인데 네 밸부수는 어, 제가 한번 세어보겠습니다 밸부수는 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스무개, 스무발버에, 스무발버에 백만원입니다. 꽃은 요렇게 빕니다. 어부양해서 요거는 이게 전시회 때 올라갔던 꽃입니다. 음. <laughs> 1번 가격은 백만원입니다. 2번 가격, 어 2번 이분이또 이거 꽃이 아주 좋은 꽃 이에요 음 그래나 t4 st 어, st 넘바 m b no. e r 1 6 어, 0분 셀룰레아 스턴필드 하고 어 t4 사톡스 슈퍼 하고 음 요렇게 했는데 에, 가격은 35만원인데 요거 발브수를 제가 시어드리겠습니다요 발브 이제 지금 건강하게 나가지고 한발브 밸브, 두발브 밸브, 세발브 네발브 다섯 여섯 일곱발브 입니다 일곱발브에 일곱발브에 어, 35만원 입니다 음~ 어~ 삼번 음~ 어, 카틀리아 카틀리아 워카리아나 티포 S D 어, 티 백육십오 번셰 어~ 셰룰레에 카오카미하고 티포 어~ 싱크렌 테나리오 어~ 요거 가격 백이십 120, 그~ 백이십만 원 가격입니다 요거 아~ 요거는 왜 가격이 그렇게 나나는가면은 꽃도 꽃이지만 꽃도 아주 요거 꽃이 좋은 꽃이 핍니다. 어 진짜 정말 꽃이 나중에 그 꽃피워 보시면은 알겠지만은 어 요것도 저희들이 부양해서 판매하기 아까운 품종인데 이거는 전진이 몇 개인가 하는면한개두개세개네개 개,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예요 전진이 여섯 개 여섯 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전진이 여섯 개 나오고 있는데 전진이 여섯 개 나오고 있는데 발버수는 한 발버두 발버 세 발버 네 발버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여러 나 12개. 10시에 14, 15, 16, 17, 18 바로 18 19, 바로 19개. 19개. 19, 20개. 외것도 20개, 20개네. 2 0개에어 120만 원입니다. 음. 3번은 가격이 120만 원. 이꽃 정말 예쁜 꽃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처음에 잘범면그그잘 그, 그 어, 확인해 보시면은 완전히 화형이 동그랗게 이렇게 되고 어, 물방울처럼 그렇게 이제 꽃이에 뒤에 여기에 배탈이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요 이게 예, 배탈이, 배탈이 요 여기에 여기 요거처럼 이만큼 굉장히 늘어나요 그러니까 꼭 정말 좋은 거죠. 음. 어, 3번 가격은 120만 원. 음, 4번. 어, 카틀레야 오케라나티포. 조일다실베리하고 블라메어 어, 포르 르르티나리르티나리 포르, 포르, 어, 가격 30만 원. 4번 가격은 30만 원입니다. 어 요것도 저희들이 이래가지고요 가격은 자 조금 음 했는데 요거는 어, 밸브가 조금 그몇 밸브 좀한두 밸브가 작아서 그랬습니다. 밸브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밸브, 한 밸브, 한 밸브 작은데 가격을 5만원낮췄네어 요거 가격 어 삼십만 원. 어, 꽃 정말 예쁜 꽃이 색깔도 어, 누브라에 비슷한 그런 색깔이 색깔이 들고 어 여기. 어, 플라메 처럼 나중에 그렇게 진하게 되는 거예요요또 이래 가지고 5번 어, 가격이 5번은 음, 어, 카탈리아 워커네나 티포 어, 루이지 카스트로 하고 티포 마, 마키오 실베이라 5번 어, 가격은 30만원 어, 지금 현재 발버가 있으면 아주 어, 튼튼하게 이제 자리를 잡았습니다 요거 보이시죠 어. 자리를 잡고 발브가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발브입니다 일곱 발브에 가격 삼십만 원입니다. 삼십만 원. 요것도 어꽃 반듯하게 안습니까 정형화로 딱 반듯하게 피는 종 품종이에요. 음 가격 어 삼십만 원. 육 음. 번은 <laughs> 카텔레아 어, 그. 비그 그 비건디 쓴 니들 프린 그 프린세스 음 가델리아 농기패스하고카텔리아 워크레나고 그렇게 이제 교배가 된 거예요. 교배가 됐는데 어, 향은 그향 향은 그농기패스 향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음 6번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요것도 지금 요 보면은 다음에 요쪽에 뒤에 보이죠. 여기 하나가 꽃대가 하나 또 들어가 있습니다. 어, 꽃 요거 현재 새송이 어 새송이고 어 꽃은 어, 매년 아주 잘 피는 종이에요. 그고 이게 금방 대주가 되는 그런 품종입니다. 음, 아무쪼록 이 오늘도 어, 난초 행가 더불어 어, 판매 영상도 어, 또 뛰어봤습니다. 뛰어보고 음, 저희들은 요 판매를 조금 더 이래가지고 저희들이 길러가지고 판매를 해가지고 꽃이 피면 아마 가격이 도 올라가겠죠. 그래서 어, 매주 이제 이래가지고 이제 보통 두5분 다섯 분 내외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렇게 이렇게 들고 나가지고 워크레나워크나카틀리아를 판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보도록 하고 음, 아무쪼록 그 다음에 빨리 빠른 시일에 오늘도 저희들이 어, 카틀리아 워크레나 유물을 약한 300개 정도 심었습니다. 심어가지고 순화를 시켜가지고 아마 6월 6월 말경이나 안그러뭐 팔을 초부터 아니습니까 저희들이 직접 이제 판매하기를 시작을 할 테니까 그때까지 아니습니까 가격 변동은 아니습니까 올해는 똑같이 5만 원씩뭐 품종이 좋고 나쁘고 아니습니까 5만 원 하는 내년부터는 가격이 아마 달라질 거예요 내년부터 가격이 달라지기 때문에 대도록기면 올해 구매 그 하고 싶은 품종들한 구매 하시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 지금까지 어, 지금까지 시청해 주시고. 어또이 판매 협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어 더욱 더 아니십니까? 부양이 발전되도록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감사합니다.